박지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차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나오신 대법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관,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지적한 대로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합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출석하셔야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바뀌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살고 경제도 삽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왜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민들은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일을 해달라. 민생,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는데 왜 국회가 선거가 끝났지만은 개원하지 않느냐.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 보이콧하고 국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국회 열심히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반쪽 국회다 하는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야권이 단독 국회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독주를, 독재를 우리 국회는 저지시킬 그리고 고쳐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청문회 등의 증인으로 채택되겠지만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딱 네, 잘 알겠습니다.